그리고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김준호 대 조성주가 이렇게 다전제로 펼쳐지는 거는 이제 GSL 결승 이후인데, GSL 결승 때 굉장히 좀 큰 스코어로 경기를 졌단 말이죠, 조성주. 그때 연습을 많이 했지만 보여주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준호의 목도 조르면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김준호의 목숨을 위협했었던 그런 장면도 나왔었는데, 김준호 저 사령부 보였죠? 화염차가 일꾼은 잡았는데 센터에서 잡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거예요. 최대한 토스 본진 쪽으로 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앞마당 일꾼을 더 괴롭혀줘야 되는데 센터에서 좀 쉽게 잡힌 편입니다. 일단 조성주 우르손 찍으면서 전차를 찍고요. 상대방의 전멸 추적자까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주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이클론이나 땅거미를 찍는데 지금 전차를 바로 찍는 걸 봐서는 상대방의 전멸 추적자도 의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해병 태워 보내면서 전차로 막아주겠다라는 조성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탐사정이 감지탑 잡으러 가는데 그 전에 우르손이 떠났기 때문에 탐사정이 우르손을 못 볼 예정이고요. 내렸습니다. 근데 김준호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어요. 바로 반응해주고 있는 김준호. 7해병이기 때문에 추적자 하나로는 막아내기 힘들거든요. 두기 전멸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도 컨트롤러 역시 김준호 잘 막아냈습니다. 일단 승부예측은 54-46. 근데 김준호가 지금 4차관 전멸 추적자인데 조성주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약간 가위바위보에서 조성주가 먹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성주의 병력들이 사람만 돌아오면은 김준호의 4차관 전멸 추적자 막아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온다면은.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은 관문이 많은 전멸 추적자이기 때문에 먹힐 수 있습니다. 일단 해방선도 잘 막아내고 있는 김준호. 이 병력 바로 앞전멸. 추적자 3기 잡혔지만 전차 잡혔고요. 해병만으로 들어가는데 피 많이 줄 수 있나요? 일단 해방선 잡혔고요. 이렇게 된 김준호. 일단은 상대방의 해병 전차 해방선 찌르기 잘 막아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르손 살려가려고 하는 조성주, 일단 초반 찌르기는 완벽하게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4차관 전멸 추적자는 이런 찌르기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체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 가위바위보 싸움은 김준호가 확실하게 이기고 경기로 풀어나갑니다. 일단 김준호도 수비를 잘해줬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일단 멀티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뒷마당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오, 조성주의 병력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앞전멸에서 우르손 점사. 거기다 병영도 치료시키고요. 병영 치료시키는 것도 큽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어이구, 첫 번째 세트 분위기는 너무 김준호 쪽으로 가는데요. 김준호는 지금 추적자 생산 더 할 필요 없이 테크 올리고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여기다 앞전멸. 거기다 추적자 다 살렸어요. 아, 첫 번째 세트는 거의 다 김준호가 가져갔습니다. 빌드 가위바위보에서 확실히 앞섰기 때문에 이번 경기 지기가 힘들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지금 김준호의 플레이가 올인이 아니거든요. 후반을 바로 앞전멸 다시 한번 전차 점사.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지지가 나와도 쿨 지지가 아니에요. 공항연구소도 날아가고요. 첫 번째 세트 압도적으로 경기 풀어나가고 있는 김준호. 트리플이라도 뭐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아, 반까마귀 또 점사했고요. 앞전멸하고 뒤로 빠집니다. 거기다가 전멸 빠진 거 추적자 또 살려주는 분광기 컨트롤 나왔고요. 광전에서까지 소환. 경기 끝내기 위해서 김준호 몰아붙입니다. 광전사가 대신 맞아주고요. 앞전멸 전차 하나 끊었고요. 전차 다시 하나 끊어주고요. 해병밖에 안 남았어요. 일꾼 자원채취 그동안 못했고요. 자극제 이제 눌렸습니다. 이제 눌렸어요. 끝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김준호. 아, 괴로워요, 괴로워요. 보로토스는 9시가 돌아갑니다. 일꾼 60기.
역시 김준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점추노. 거기다가 멀티 하나 더 지어주려고 하고요. 요 경기는 이제 많이 괴로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은 해병전차 해방선을 꾸준히 찍어서 공격가는 플레이는 테란도 많이 안 하고요. 프로토스도 4차관 전멸추적자 찌르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세트는 좀 다르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조성주가 이렇게 풀어나간 건데 수싸움에서 김준호가 앞섰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경기 끝낼 수 있으면 끝내보겠다. 정면에서 경기 끝낼 수 있는 러쉬 준비합니다. 불멸자 태웠고요. 아, 자극제도 없어요. 지지 나오겠는데요. 수호방패 너무 든든하고요. 역작. 이거는 이미 진 걸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손이라도 풀어보려고 하는 조성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지. 사운드 문제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선수하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체크해서. 오, 전력선을 살릴 수 있나? 100원? 아, 살렸어요. 저렇게라도 살리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이 추적자 또다시 한번 전멸 추적 갑니다. 이사신가 화염차 갑니다. 일단 전멸 받고요. 화염차가 일꾼 때려주는데 김준호가 지금 수비 잘해주고 있습니다. 조성주 방금 컨트롤 실수 나왔죠. 연결체 때릴 필요 없었거든요. 네, 일꾼 하나 잡았고요. 하나 더, 하나 더. 아오, 근데 잡혔어요. 염차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염차는 저거 그렇죠, 일꾼 잡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사신 1렴차 집어넣어서 일꾼 3기 잡고 정찰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테란 입장에서도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이후에 오는 찌르기만 잘 막아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김준호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면 찌르기 한번 가는 거죠. 땅거미질에 한번 딜레이도 시키고 김준호도 정찰도 해주는 모습. 오, 쿨 한번 뺐고요. 오우, 오, 요렇게 전화 안 오. 미리 준비를 하면서 화면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장면이라 가지고 오, 개인 화면 오랜만에 봅니다. 오유, 크랭크한테 경기를 가르쳐 줄 때, 태프전 가르쳐 줄 때 후티브 올라갔었던 고빌드와 거의 흡사한데요. 지금 뒤늦게 뽑은 분간기로 한번 괴롭혀주고. 근데 그 빌드 자체가 애초에 GSL 결승용, 그러니까 대조성주용으로 짜진 빌드였어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조금 가르쳐줬는데 조성주한테 다시 꺼내듭니다. 오오, 근데 가네요. 땅거미들이 그러면서 고위기사 봤습니다. 자, 한류 한번. 오, 야, 김준호 잘 뺐고요. 조성주 욕심하면 내는데요. 요로선 살린 게 좋아요. 오이, 와, 계속 타겟팀 바꿔주고 있어요. 와, 개삭. 이 정도면은 이득 봤습니다. 우리는 살렸기 때문에. 저는 하남자기 때문에. 오, 이걸 왜 일로 가죠? 오오, 욕심냈어 이거. 이거 좀 아쉽죠. 이거 아무래도 전체 병력을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른손 잡혔기 때문에 김준호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수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오, 폭탄 들어 봤습니다. 봤어요 이거. 이료성과 밤까마귀. 봤거든요. 옵니다. 앞전멸. 아, 오른손 하나 끊었고요. 또 추적자 2억이 끊어줬지만 테란의 손해가 더 큽니다. 왜냐면 자동포탑도 다 빠졌거든요. 밤까마귀의 힘이 좀 빠졌습니다. 우리 상대방의 체제를 아는데도 조성주가 좀 길게 바라보기보다는 한번 짜내서 공격 가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마당에서 고위기사와 불멸자가 나온 걸 봤습니다. 토스가 업그레이드보다는 이제 테크와 물량을 갖춘다는 거를 조성주가 봤는데도 오케이, 나도 병력 남부럽지 않게 뽑았어,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토스가 짜내고 있기 때문에 테란은 오히려 그냥 조금씩 압박하면서 사령부 타이밍을 훨씬 더 빨리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 폭포 대박! 땅거미질이 이렇게 다 좀 소비가 되고요. 일단 그래도 도망갑니다. 병력 살리면 나쁘지 않아요.
아직 반까마귀도 살아있고. 두 선수 요 전투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김준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성주가 이렇게 짜내면서 압박하고 김준호의 추가 멀티나 뭐 업그레이드를 많이 늦출 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조성주가 좋아져요. 왜냐면 조성주는 지금 공일업에 이어서 방일업도 눌렀고요, 트리플도 올리면서 유령사관학교 지어주고 있거든요. 김준호는 지금 네 번째 연결체도 없고요. 어, 근데 폭풍은 대박. 이거 잘 도망가야 되겠는데요. 우와, 불금두기 어떡하냐. 거기다가 지금 땅검 저 뭐냐 전차 하나를 지금 광전사가 오 살렸고요. 근데 폭풍 너무 대박으로 막아가지고 전차 어우. 아 이거 전투 좋았어요. 이게 폭풍 한번 잘 들어가가지고 지금 조성주가 한번 물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준호는 이걸 들어가기보다는 멀티 짓고 바로 거신이나 분열기 쪽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걸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생각 안 할 테고. 고위기사 두 개 타고 있나요? 아니면 광전사 내기. 김준호는 잘 살려줍니다. 주거니 막거니 박거니 주거니. 김준호는 테크보다는 업그레이드 투재련소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김준호의 전매특허 불멸자 꾸준히 찍기. 김준호가 GS의 결승에서도 불멸자를 꾸준히 찍어서 그 불멸자의 힘으로 힘싸움에서 계속 이겼단 말이죠. 이번 경기도 좀 비슷하게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 로봇 지원소 분영이나 거신도 뽑아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준호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당장은 아직 업그레이드에서 많이 밀리고요. 유령이 있기 때문에 고위기사랑 1대1 상대가 된단 말이죠. 만약 EMP 맞으면은 프로토스 병력들은 그냥 녹습니다. 오, 이래. 난리 날 뻔했고요. 무기고 건설이 아직 안 돼 있나요? 땅거미지를 관측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때리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렇단 말은 무기고가 그렇죠. 이제 지어지고 있네요. 자, 김준호가 병력 돌리기나 이제 이런 식의 그 견제 그리고 정신없게 만드는 플레이 난전에 가기 때문에 최대한 좌우측으로 병력을 보낸 다음에 맵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김준호는 지금 병력을 오히려 안 돌리고 있어요. 정면 힘싸움만 준비합니다. 공간기도 크게 안 돌리고 광전사 돌린 게 없어요. 정면 힘싸움 이것도 GSL 결승과 비슷한데요. 왜냐면은 GSL 결승 때도 병력 크게 안 돌리고 정면 힘싸움만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면 힘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경기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호 김준호 치고는 그냥 완전 뭐 장현우 느낌을 하고 있고 EMP 대박 잘 피했고요. 오 폭풍 3개 좋았습니다. 아직 땅거미제 살아있고요. 아 여기 줄다리기 싸움은 지금 조성주가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차가 하나 좀 깨알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또 미리 때리면서 또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성주. 근데 김준호는 분열기도 이번에 갇혔기 때문에 아 한번 들어가는데요. 김준호 EMP 들어갔고요. 허리 돌리는 조성주 그래서 싸워줍니다. 분열기 잘 피하고요. 아 두 선수 컨트롤 좋은데 저 전차 하나가 압박이에요. 전차 빨리 끊어야겠어요. 저거 계속 한 대 때리는 거 아프거든요. 어 전차 끊어야 돼요. 그쵸? 제가 진짜 열 대는 때렸습니다. 데미지 몇백은 줬어요. 자 해병 불곰 유령 허리 돌리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준호가 네 번째 베이스 잘 돌리면서 일단 투재련소 업그레이드 따라왔고요. 분열기 갖추고 있습니다. 오 잘 버팁니다. 이거 GSL 결승 때도 이랬거든요. 조성주가 몰아붙이는 걸 김준호가 잘 버텨가지고 그 조합의 힘으로 물량의 힘으로 경기를 가져갔었어요.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조성주가 이번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EMP 하지만 지금 조성주가 병력 양분했을 때 김준호가 각계 여파를 내려고 했는데요. 조성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어, EMP 점사 머리 돌려주고요. 김준호도 와야 돼요. 근데 김준호가 오는 걸 아는 조성주는 이 병력도 살려가야 되고요. 김준호는 싸먹어야 되고요. 나 김준호는 와 이거 업그레이드도 1, 2렙 된지 좀 됐는데 최대한 천천히 눌러줍니다. 무조건 병력 우선 정면 힘싸움에서 조성주한테 한번 밀려서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다.
무조건 주도권 가진 상태에서 천천히 업그레이드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흐름 같아요. 조성주 같은 선수는 또 피지컬 위주의 선수기 때문에 또 특별히 또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은 막 그냥 말도 안 되게 막 드랍하면서 싸우거든요. 옛날에 프로토스 피해자는 이제 김명식 선수라고 프로리그에서 있었고 최근에 저그 피해자로는 이제 강민수 선수가 그냥 막 부하장 부수기에 계속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팀싸움 줄다리기 싸움에서 안 밀리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조성주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봅니다. 오, 잘 들어가서 일단은 건물 많이 날렸고요. 전략수완 양쪽으로 싸먹기 가능한거야. 분열기 쌌는데 분열기 쌌는데 잘 피했고 조성주 1부의 병력 많이 잡히는 모습 많이 잡히는 모습. 아 김준호 힘세요. 김준호 진짜 힘세거든요. 지금 불멸자도 많고 분간기도 있고 거기다가 분열기도 있고 집전관도 있고 병력이 셉니다. 다른 걸 안 했어요. 멀티 욕심도 크게 안 내고 업그레이드 최대한 천천히 가고 항상 분열기 이번에도 많이 잡혔고요. 이거 안 좋은데요. 흐름 안 좋습니다. 설마 김준호 대 조성주가 0대2까지 밀리나요? 김준호는 이제 조성주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현재까지는 너무 단단합니다. EMP 일단 최대한 쌓아봅니다. EMP 맞추고요. 양쪽으로 싸먹어야 되는 조성주 싸먹을 수 있는 근데 너무 좁은 길목이긴 했어. 너무 좁은 길목 너무 좁은 길목 태웠다가 내리고 일단 조성주 손 꼬이고 있고요. 김준호는 최대한 굴리기 이쪽 사령부는 거의 100% 파괴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아 김준호 많이 유리합니다. 김준호 아직도 멀티 안 먹고 있어요. 김준호는 지금 조성주 상대로 0.1%만 앞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 욕심을 많이 안 내요. 엄청 불리해진 테란 조성주의 몰아붙이기를 조금만 유리한 상태에서 버티기만 하면은 굴려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분열기 두기 잡아도 지금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좋은 플레이 나왔고요. 삼거신 지키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따라왔고요. 그냥 사령부가 살아있어서 멀리 제거는 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 한타 힘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해방선이 그나마 있어. 오 이거 싸웁니까? 땅거미지를 배치하고요. 땅거미지 잘라주는 분열기 EMP 상기 좋고요. 와 근데 조성주도 조성주 여기서 공격을 갈 준비를 하는데요. 오 먼저 자리 잡고요. 멀티 공짜로 달리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방선 자리 잡기 김준호 자리 먼저 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은 멀티 나라고요. 조성주 또 컨트롤 실수했죠. 태워버렸어요. 해방선 내주고 허리 돌리면서 변을 잡아줍니다. 아직 거신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 됐거든요. 이거는 테란 입장에서 그나마 좋은 득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굉장히 좋은 전투가 한번 나왔고요. 조성주 병력 또 돌려보는데요. 양쪽으로 분배했습니다. 앞전멸 김준호의 병력들과 또 마주 김준호는 또 한 점이에요. 김준호가 진짜 장현우 같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항상 병력을 한 군데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테란이 이렇게 양분을 하면은 각기격파 시키고 유리해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전략 소환했습니다. 앞마당에 병력 왔고요. 테란 병력들 5시 쪽에 지금 갇혀있는데 저 병력들 만약에 잡히면 끝이에요. 그냥 게임 끝납니다. 오 여기 병력 많은데 김준호가 먹으러 왔어요. 김준호 게임 끝낼 수 있는 앞전멸로 우리선 잡고요. 이거 조선전에 싸워야 돼요. 이거 또 병력 또 많이 잡혔어요. 이 정도면은 근데 시간을 좀 끌고는 있긴 한데 조성주 아직 멀티 제거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궤도사령부가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분열기 아우 이거는 역전이 이제 나오기 힘든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업그레이드도 지금 프로토스가 더 앞서는 상황. 곧 있으면 3-3업이 되고요. 테라는 0-3업밖에 못 눌렀습니다. 아 김준호 또 병력 오는데요. 이러면 또 사령부 이번에는 100% 날아갈 것 같은데요. 김준호 진짜 단단하게 해요. 진짜 단단하게 조성주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GSL 결승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나 봅니다. 아 여기서 또 병력 너무 많은데요. 분열기랑 불멸자가 점사 그래도 확인했습니다. 그나마 확인했는데 이 병력도 살아갈 수 있나요? 일단은 테란 손해봤고요. 김준호 여기서 또 땅거미지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다. 일단 싸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최대한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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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점사 많이 했고 2등은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못 살리면은 아 0대2 거의 다 왔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추적자 소환하는 양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GG. 언덕 사령부는 이제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요 거의 정석이 됐습니다. 왜냐 토스가 초반에 하도 이상한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언덕에서 멀티 먹고 천천히 내려가도 그러니까 얻는 게 더 많아. 장점이 더 많아요. 저러다가 사신 더블 한번 하면은 또 이상한 거 한번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봅니다. 저도 멀티 파악했고요. 근데 조성주 이번에는 3병형을 좀 빨리 올렸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요? 엄청 빨리 올렸어요. 바이오닉으로 빨리 넘어가면 갈수록 불사율 상대로 좋거든요. 병영 타이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주가문 불사조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불사조를 뽑는 토스한테 테란이 지는 구도는 이제 금수공장 우주공항 유닛을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김준호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는 조성주한테 한번 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김준호의 경기력을 봤을 땐 어 여기서 이거 아 요런 것도 김준호 또 날카롭게 요건 또 시도하는 선수가 또 잘한 거고 또 당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도 이제 조성주는 불사조를 못 봤고요. 김준호는 이제 상대방의 체질을 봤기 때문에 불사조 한번 내보내 보거든요. 조성주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100%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준호의 불사조가 일꾼을 좀 한 5개 정도 오 여기서 퍼스트 펄슨 봤습니다. 여기서 네, 앞마당 보지 않고 땅거미질에 옮겨주고요. 어차피 잡히는 거기 때문에 앞마당을 아예 안 보는 모습 나왔습니다. 오 땅거미질에요. 오 땅거미질이 없는 쪽만 아 이것도 되는 날은 이렇게 되거든요. 김준호 좋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기사 또 안 닦고 어우 이러면 열받는 거거든요. 김준호 오늘 잘 됩니다. 조성주를 해외대 어떤 대회든 아예 한 세트도 못 이기게 하고 광탈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단언컨대 없어요. 김준호가 이제 역상승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병력 구성은 테란이 훨씬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거 안 하고 해병 불검으로 바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김준호가 조금 좀 위험한 타이밍을 하거든요. 일단 고위기사를 많이 뽑았습니다. 광전사는 없고요. 반대로 얘기한 뭐냐면은 김준호의 고위기사가 만약에 허풍이라도 쓰는 날에는 이 병력들 못 잡아요. 고위기사 3방이 있거든요. 딱 사이오닉 폭풍 3방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알고요. 일단 건물부터 깨면서 천천히 가나요 조성주. 병력 구성은 땅거미질의 해병 불검이라서 고위기사 자 3개 조성주. 자 첫방은 잘 들어갔고요. 천천히 건물 깨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조성주 멀티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진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사조가 지금 본진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쪽에 보호막 쳐서 두둥 김준호도 알고 있어요. 불공 앞세우기. 지금 근데 김준호가 자랑하는 불멸자의 힘이 없어요. 김준호가 조성주 상대로 이겼을 때 항상 중요했던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오 저거 버티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광전사 돌리기.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걸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불멸자 계속 약간 미드필더 마냥 중간에서 잘 버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기사를 가든 거신 분열기를 가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불멸자가 없이 대신 불사조를 많이 찍은 체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성주가 힘싸움하기 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준호는 이번에는 2세트 때 거의 안 했었던 광자사 돌리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든 주도권 좀 뺏어와서 불멸자나 분열기를 쌓고 다시 한번 조합싸움 가겠다는 겁니다. 2세트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진관문 광전사 돌리기. 우리 광전사가 6시에서 생산이 되는데 5시 쪽으로 살짝 갔었고요. 유령 찍어주고 있는 조성주 1-1업 때 빵빵업인데 토스도 곧 있으면 0-1업면 되고요. 점멸 눌러줍니다. 로봇관식도 완성됐고요. 싸먹기 가나요? 싸먹기 싸먹기가 아니라 갖다 버리기가 나왔어요. 김준호 조성주 상대로는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저는 3-0 낼 수 있을 때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한 600원, 700원 갖다 버렸어요. 폭풍 두 방에 땅거미지대 두 개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분열기는 다시 쿨이 돌아오는데 많아도 뭐 따지고 보면 쿨 돌아온다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오래 걸리거든요. 오, 폭풍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폭풍이 계속 잘 들어가는데요. 무기고 완성 안 돼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직까지 불멸자 뭐 거신 안 쌓였습니다. 조성주가 더 여유롭게 힘싸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광전사 돌리기. 저기서부터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단 EMP 대박. EMP 폭풍 대박 안 났어요. 아, 힘싸움 그냥 완전히 밀리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불사조가 영향을 또 못 내는 와중에 불멸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힘싸움, 거기다 EMP도 대박 맞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광전사 돌리기가 진짜 큰일을 해주는 게 아니면 김준호 힘들어 보이는데요. 땅거미즈와 광전 돌아왔어요. 김준호가 근데 그 김준호의 컨셉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광전사 돌리기 쉽게 하지 말자. 어차피 테란 대비할 거고 조성주 상대로는 힘싸움을 해야 된다. 6시에 생산된 광전사가 돌아왔어요. 빈집을 터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싸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세트는 김준호 안 되겠는데요. 조성주한테 한 세트 줍니다. GG. 요거는 김준호 염차 많이 때려놨어요. 근데 이번에 사신을 좀 많이 찍어놓은 체제이기 때문에 이 추적자를 살리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추적자 더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점추 또 갑니다. 먹어줘야 되는 조성주. 추가 추적자가 오기 전에 먹어줘야 되는데 안나. 김준호는 전략 소환 타이밍이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병력을 살려줘요. 2세트에서도 광전사 또 살리기로 시작을 했었죠. 우리 상대방 병력을 받습니다. 앞마당에서 대처해야 되는데 3사신 2염차 쪽 찍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서운하거든요. 조성주 은폐벤시 김준호식 맵팩 같은 움직임. 시야가 없어도 이 선수는 상대방의 병력도 잘 따라가요. 왼쪽이 잘 따라갔다 다시 한번 가니까 드디어 한번 털로 가나요? 근데 이런 못 살리거든요. 유닛 일꾼 3기 3기 정찰도 못했어요. 이거 야, 나 그래도 보호막 주연소를 대놓고 지은 거를 조성주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벤시를 모아 띄워도 되고, 아니면 보호막 주연소를 보통 이제 두 개를 짓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좌측 황혼의 위쪽에 벤시가 이제 홀드 컨트롤하면 일꾼을 또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은폐 벤시가 일꾼을 털면은 조성주도 해볼만해질 수 있는데 일단 김준호의 추적자들이 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사신 2염차는 완전히 실패였다고 봐도 되고요. 조성주는 점추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언덕에서 대치를 하는 모습. 9시 은폐를 미리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면 걸리거든요. 김준호 못 봤어요. 움직였는데 못 본 거 아닌가요? 못 봤어요 이거. 이러면 좀 턴데요. 그러면서 문대에서 뒷마다 공짜로 먹기. 이게 또 여기서 요렇게 되네요. 이거 큰 피해죠. 일꾼 다 도망가고요. 세 마리 잡혔고 자원 채취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조성주. 근데 이번에도 기사단 기록 보관소 못 고치는 거를 때릴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이렇게
벤신 도망갑니다. 앞마당 갔던 벤신 잡혔고요. 본진 갔던 벤신은 일꾼 잡고 고위기사 파악했습니다. 이렇게는 좀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김준호 저한테 가르쳐줬던 이 빌드를 오늘 조성주한테 두 번이나 쓰는데요. 조성주 상대로는 이게 최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문 트리플 이후에 군관기 추적자 좀 견제하면서 고위기사 준비 또 이득을 거둬요. 오, 밤까마귀. 오, 또 해병 하나 끊어먹고요. 조성주씨가 크랭크 방송을 안 봤네요. 조성주가 졌는데요. GSL 결승에서 이 빌드한테. 오늘도 아까 졌고요. 자, 또 보급고 때리기 들어가나요? 전차가 좀 멀리 있습니다. 벤시가, 오, 데미지 흡수. 아, 진짜 이 추적자 내기 얼마 안 되는 걸로. 야, 따. 기가 막힙니다. 일단 김준호 지금 재련소를 한동 빨리 올렸어요. 왜냐면 문댄스는 뒷마당을 먹고 테란이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병력을 쥐어 짜낸 다음에 2재련소를 돌리기보다는 천천히 1재련소 돌려주면서 멀티도 미리 욕심을 냅니다. 여기서 우주모함을 가냐 폭풍함을 가냐. 폭풍함을 가는 쪽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최근에 올라간 쿠튜브에서 또 조성주 대 쇼타임도 이제 폭풍함으로 때리고 튀고 하면서 병력을 좀 킵했고, 우주모함은 때리고 튀고 잘 안됩니다. 왜냐면 때리고 튀고 했을 때 돈이 깎이거든요. 요격기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거기다 사거리도 폭풍함에 비해서 짧고, 그래서 쇼타임처럼 경기를 풀어나가려면은 그냥 공짜로 미사일을 쏘는 폭풍함을 뽑은 다음에 그냥 최대한 한타임 싸움을 안하고요. 한타임 싸움을 하면 폭풍함이 약해요. 최대한 버텨서 갈가먹고 갈가먹고 자원전으로 가야 돼요. 폭풍함은 멀리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란의 우려선이나 해방선을 멀리서 공짜로 먹고 이득 거두면서 돈을 쌓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김준호는 테란전에 뭔가 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앞마당 모릅니다. 근데 뭐 폭풍함 때문에 한 번에 밀릴 일은 없거든요. 뒤늦게라도 파악하면 뭐 바이킹이나 유령 뽑으면 되기 때문에 테란도 맞춰나갈 수는 있고. 어? 전진폭 저기 보호막 쳐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모를 수가. 오, 폭풍 한방 대박. 그래도 EMP 미리 이거를 좀 깨겠다. 자, 김준호의 압박이 이제 시작이 되나요? 일단 조성주도 맵을 가로로 멀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멀티 숫자는 똑같고요. 상대방의 체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도, 아까 4분 전에 말씀드렸던 거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부터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게임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엄청난 게임. 오, 이것도 그냥 바로 봐주고요. 리플레이. 오, 이런 건 너무 좋아. 아, 준비 많이 했어. 오, 점사 딱딱 해주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오잉? 일부의 병력 좀 돌려보는데 게시 묻어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롤 같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LCK 살짝 봤거든요.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진짜 저러고 중간에 리플레이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의미 없는 CS 계속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럴 때 한번 보여주던데 신기하더라고요. 저 롤을 안 봐가지고 잘 몰랐었어. 빵빵빵빵. 저 전진기지 참 좋습니다. 저 조성주 언덕 쪽에다가 미리 포탑 공사해놓고 연결체 짓고 자원 채취하는 거는 참 좋아요. 돈 갈가먹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 대장간 미사를 한번 맞췄습니다. 거의 쇼타임드 조성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죠. 대신 다른 거는 이런 흐름이 될 줄 알고 김준호는 상대방의 언덕부터 먹은 거 참 좋아요. 그럼 조성주는 김준호의 언덕을 본인이 먹어야 되는데, 일단 해방선.
본진 쪽에서 일단 일꾼 견제하고요. 9시 한번 시도시켜줍니다. 암흑성소 돌아오고 있는 걸 봤어요. 팀리퀴드 스타리거 저 UI가 또 신기한 게 좌측 상단에 저 시간 증폭이 묻어있다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이것저것 깨알같이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팔불출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또 와이프가 또 하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또 굉장히 또 이제 눈에 더 띄고 그러네요.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전술핵. 어 이거 한타 싸우면 안 되거든요 김준호. 한타 싸우면 무조건 져요. 아! 아 폭풍아 이게 굴려야 됐는데 아 전진기지는 쓰지도 못하고 한타 싸우면 진짜 폭풍함이요. 진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오브 쓰레기요. 쓰쓰쓰입니다. 아 오 폭풍 대박. 폭풍함이 못한 거 폭풍으로 해주기. 오 폭풍. 자 EMP 맞췄고요. 자 다현이 오 폭풍 다시 한번. 와 폭풍으로 버팁니까 김준호? 와 폭풍으로 버텼어요. 폭풍 없었으면은 그냥 졌어요 이거. 아니 던진 게 아니야. 내가 또 쉬다가 그 하이라이트 봤거든. 롤 그 중국 롤에 뭐 누가 진입각을 잘못 봐서 던졌다고 하는데 김준호가 저기 위치하고 있던 거는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때리고 튀려고 했는데 조성주가 그 잘 싸먹으려고 덮친 거죠. 이건 던진 게 아니야. 페란이 잘 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폭풍으로 와 진짜 이거 버텼다. 원래 쭉 밀리는 거였거든요 진짜. 폭풍 세 방이 대박으로 들어가가지고 인고스도 비벼봅니다. 나 9시 다시 한번 가고요. 나 9시 날려줍니다. 자 분열기 소수의 병력으로 점사해주고요. 근데 김준호도 그 와중에 유령을 잡아줍니다. 한타 싸움의 승자가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병력 손해는 프로토스가 아까 더 심대하게 입었었기 때문에 지금 축적 자원이 조성주 대 쇼타임이랑은 다르죠. 물론 그때 초반이랑 다르긴 해요. 사실 테란이 더 많은 자원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 상기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조성주. 아 이거 분위기는 이제 약간 2대2까지 가는 느낌인데 EMP 대박. 분열기 쿨 없고요. 쿨이 돌아왔는데 상기하는 조성주. 고위기사 없고요. 집전가 춘추소 가춘전 없나요? 춘추소 가춘전 켜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밀릴 것 같은데 춘추소 가춘전 없으면 밀릴 것 같아요. 김준호 돈도 얼마 없어요. 밀리나요? 근데 해방서 사업이 이제 됐습니다. 이때까지 해방서 사업이 안 된 상태였어요. 전술핵도 씁니다. 니가 와 형이 오셈 준호형 형이 오셈. 아님 난 안감 도망가고 있는 김준호. 아 테란한테 많이 기울었는데요. 토스만 일방적으로 자원 소모를 계속 보고 분열기 대박 못냈고요. 해방선 자리 잡고요. 앞전멸 했는데 해방선 아직 많고요. 앞 전멸이 될 것 같은. 아 해방선 다 못 끊었어요. 이게 2대2 되나요? 이 세트 딱 끝날 때는 김준호가 조성주에 대한 레시피 조성주 레시피 완벽하게 습득해온 줄 알았는데 3세트 4세트 그냥 조성주를 또 해버립니다. 역시 그냥 호락호락하게 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 초반 출발 좋았거든요. 3,4신 2염차를 진짜 손쉽게 막아내고 김준호가 멀티까지 가져갔는데 은폐벤시에 살짝 피청해가지고 이게 반반 싸움이 된 게 여기까지 흘러갔습니다. 아, 수정타 날렸고요. 춘추소 가춘전 없습니다. 분열기 3개 있는데 3개 다 해주는 조성주 해방선 있고요. 아 이게 또 2세트 봤을 때는 토스가 테란한테 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4세트 보니까 또 테란이 토스한테 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내 마음은 갈 때다 갈 때 그냥 밸런스도 그냥 갈 때야 갈 때 이거 누가 이겨도 모르겠네 그냥. 아 이거 참 한시 쭉쭉 올라갑니다. 전술을 쓰면서 오지마 이번에 오지마예요. 내가 한시 날릴 테니까 오지마입니다. 오지마. 아 이번 경기엔 또 의미가 다른데요. 4세트 이렇게 되면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한시에서 최대한 버텨보려고 하는 김준호. 지금 멀티에는 조성주가 더 많아요. 조성주가 두 군데나 더 먹고 있습니다.
테란이 토스한테 두 군데나 더 먹고 있어요. 아, 해방선 모두 키고요. 폭풍함 잡으러 갑니다. 아이고, EMP 먹여가지고 폭풍함. 폭풍함! 아! 자, 김준호 대 조성주, 조성주 대 김준호. 정말 엄청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뽀잉빵. 이 와중에 9시 체크하는. 조성주, 상계. 김준호, 이론상 분열기 6방 다 들어가면 인구수 갑자기 90 날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김준호 선수가 역전을 하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어, 한방 대박. 두 번째, 두 번째. 아, 이 정도는 대박 아니고요. 해방선, EMP. 조성주 계속 올라갑니다. 조성주는 돈을 계속 써도 돈이 남아요, 지금. 김준호는 돈 없거든요. 200 채울 돈이 없어요. 분열기로 시간 끌고 있는 김준호. 분열기로 막아주면서 추적자로 멀티털기. 이건 맞아요. 무리수를 던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오는 건 맞고 이기면 안 되는데, 아, 7시에 행성 요새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오고 이러면 추적자랑 분열기 갈렸거든요. 김준호 어떻게 돼. 무리수가 돼버렸습니다. 분열기 없으면 얘네들 그냥 찐따거든요. 아, 전멸 빠졌고요. EMP 언덕에 전차도 있고요. 아, 7시 가는 판단은 제가 보기엔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 안 해서는 못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건 했는데, 그 와중에 태워서 나카산드라 해방성. 김준호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가 없다. 분열기 다 잡히고요. GG. 광전사 지금 정찰 안 하고 광전사 찍어서 보내기. 사신으로 정찰을 바로 가기보다는 근처에 있을 관문 같은 걸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이번에도 팩더블 갑니다. 광전사 마주치면은 꿀이거든요. 지금 전력소환 에너지 없을 수도 있어요. 오, 김준호 요런 거는 항상 잘 됩니다. 초반 유닛에 대한 운적인 요소는 김준호가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잘 살려요. 좋습니다. 어, 이번에 염차가 아니라 1사신 이후에 땅거미질의 해병. 오, 이러면서 황혼우에 가고 있어요. 황혼우에를 오히려 앞마당에 지었습니다. 정찰 앞마당으로 잘 안 올 테니까 앞마당에 지었고요. 근데 앞마당 바로 가서 보고요. 그냥 올라가서 잡히도 괜찮다. 오, 시간도 벌고요. 오, 탈지는. 아, 폭탄 안 던졌으면 살았는데. 폭탄 던질 거면 계속 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초반 분위기는 또 김준호예요. 이러면서 광전사 보내봅니다. 하지만 해병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요. 사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면은 해병한테 무조건 도망갈 수 있고요. 벙커 없는 거 봤죠? 찌르러 갑니다. 사신 잡혔기 때문에 과감하게 가고요. 근데 조성주도 김준호가 맨날 정면 푸시 왔거든요? 맨날 왔어요. 그래서 안 떠나요. 일꾼 잡으러 안 갑니다. 타겟팅 못 바꿔지면 하나 있거든요? 야, 이거 김준호가 맨날 똑같은 식으로 하니까 조성주도 이제 맞춤 대응을 합니다. 기가 막힌데요. 근데 4관문 아니에요. 2관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또 김준호가 많이 했었던 2관문 트리플 이후에 고위기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앞마당 가스도 미리 캐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가서 앞마당, 아우, 버스트 펄슨. 따거미질 배치. 타겟팅, 아우, 타겟팅. 근데 추적자를 잡았고요. 오른손 살렸어요. 아, 이거 또 조성주 분위기로 가는데요. 오른손 살린 거 크고 추적자 하나 잡은 것도 큽니다. 거기다가 앞마당 가스 두 개 딱 파고 있는 것도 봤어요. 이러면 고위기사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거신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저라면 거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김준호가 조성주 상대로 앞마당 거신 트리플을 안 할 거라고 조성주도 속옷법 할 수 있거든요. 고위기사를 좋아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럼 김준호가 어떻게 이걸 또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냉정해 봤을 때 안 좋습니다. 이 추적자 올라가서 뭔가 피를 줘야 돼요. 근데 전차 마침 딱 나왔고요.
토스는 밤까마귀 왜 뽑나요? 졸라 좋아서 뽑아요. 테란돌도 뽑기 싫은데 졸라 좋아서 뽑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뽑습니다. 뽑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뽑아요. 진짜 얘 내 스타일 아닌데 막. 다시 한번 추적자 견제. 김준호 오늘 이런 식의 흐름으로 1승 1패 했거든요. 2세트에서는 이기고 4세트에서는 졌어요. 5세트에서 과연 승리 가져갈 수 있을까요? 땅거미질 들어. 김준호 못 봤어요. 근데 3개밖에 안 잡혔습니다. 근데 살려갔어요. 아 김준호 그래도 이 4세트에서 폭풍으로 위기의 순간 많이 버텼거든요. 고위기사 폭풍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퍼스트 퍼슨 아까 그 리플레이. 아 아니네요. 지금 또 들어본 거네요. 지금 온 거야. 아닌데요? 아까 건데요? 리플레이 안 적혀져 있어서 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까 거였어. 오케이. 아, 리플레이 써 있었어요? 아 못 봤어 나. 한글로 적어줘야지. 한글이 지금 대세인데. 그렇죠. 어 고기사! 오오오 많이 잡았다. 근데 잠깐만 이걸 잡으면 오는 거 막을 수 있나? 아니 고위기사가 일꾼 잡은 건 좋아요. 그럼 오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준호 김준호 위기입니다. 이거 진짜 위기예요. 폭풍을 써버렸기 때문에 오는 거 막아낼 수 있나요? 일단은 자동포탑 다시 쓰고요. 조성전에 병력 덜 내렸거든요. 덜 내렸어요. 근데 자동포탑 두 개 압박. 병력 덜 내린 조성주 그냥 싸웁니다. 폭풍 덜 내려서 오히려 좋아. 태워서 가기. 그러면서 정면 김준호 역수입 당하나요? 병력 너무 많은데요. 와 이거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막나요? 충전소 가충전. 병력 너무 많아요. 지청아 태웠다 내렸다 하지만 못 버티고요. 고위기사 없고 조성주가 역수입으로 올라갑니다.